저는 한 재작년? 생각 재작년부터 계약 기간도 제가 뭐 길지도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단이 이제 뭐 인수되고 말고 그때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인수 안 되면은 뭐 은퇴를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때부터 은퇴하면 어떨까 뭐 어떨까 하다가, 그때 뭐 다행히 인수 팀도 인수가 되고, 와이프랑도 뭐 일단 얘기도 다 끝냈고, 가서 어차피 계약 기간 1년 남았으니까. 근데 사실 와이프는 좀 만류했었어요. 집에서는 그거 그냥 대고 내려가지 말고 그냥 1년 남은 거 그냥 은퇴해라. 제가 이제 뭐 다른 데였으면 좀 안 내려갔을 텐데, 연구지구가 또 대구로 간다 하길래, 고향은 대구지만 사실 올라와서 계속 선생을 하면서 있던 데는 인천이라서, 그 전에 있던 대구 지인분 만나고 이럴 기회가 잘 없었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그냥 내려가서 대구 있으면서 뭐 이런 뭐 선배 후배들도 좀 만나고 친구들도 얼굴도 한 번씩 보고, 대구의 감으로 인해서 제가 또 좋은 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겸사겸사 뭐 계약 기간도 1년 남았는데 뭐 내려가서 열심히 한 시즌 딱 마무리하고 그렇게 생각했죠. 지난 시즌이 마지막 계약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었고, 내가 제가 만약에 선수로서 계약이 돼서 그게 LG면 1년 더 하는 거고, 뭐 다른 팀에서 뭔가 연락이 오면 그건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그 1년을 여기서 LG에서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팀에 가서 1년 더 뛰는 게 나한테 큰 의미가 있을까? 아니야, 그런 좀 생각도 많이 했고, 나이도 먹고 또 그 어린 친구들이랑 뭐 또 감독 코치님 새로운 스태프들 환경에서 적응하다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또 영상이랑 뭐 시합 전에 얘기도 하고 전화통화하면서 뭐 그냥 은퇴 어떻게 생각하냐, 뭐 준비 어떻게 뭐 하고 있냐, 거의 좀 비슷하게 돌아간 상황이 많았어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 뭐 누구나 다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됐고, 제일 뭐 아쉬워하는 건 와이프랑 아이들이 지금 이제 뭐 지금 9살, 10살인데 아직 지금 제가 너무 선수인 줄 알아요. 선수인 줄 알고 있고, 일단 얘기는 했는데 이제 아빠는 이제 그 삼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게 직업을 변경했다, 바꿨다 그랬더니 이제 그래? 뭐 그러고 나는 지금 수준인데, 일단 와이프가 좀 많이 아쉬워했고,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뭐 그렇게 하냐, 아쉬워 아쉽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러다가 이제 저랑 이제 계속 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구단에서 기회를 줬을 때 잡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 끝에 이렇게 했죠. 그때 그 11 시즌인가? 네,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슛을 넣었을 때 그 짜릿함이 그때보다 지금 봐도 짜릿한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때는 그 함성 소리가 안 들렸어요. 진짜 그 경기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때 뭐 제가 알기로 뭐 한 잠시 실내 체육관에 만 명인가 무슨 만 오천 명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슛이 들어갈지는 몰랐고, 저는 짧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다음 동작을 보시면 리바운드 들어가지만 짧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예, 그걸 이제 지나고 봤더니 너무 그 함성들이 크게 들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좀 되게 짜릿하고, 뭐 득점도 많이 뭐 한 적도 있고, 뭐 기록적으로 많이 한 게 있지만, 그래도 그 슛이 제 농구 인생 최고의 경기가 아닌가, 제 최고의 슛 저한테는. 예. 제가 내 600번째 경기가 우리 올 시즌 이제 내 마지막 시즌 마지막 경기였어요. 마지막 홈 경기였는데 대구에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올 시즌 이제 600경기 못 채울 뻔했는데, 허벅지 뒤쪽이 햄스트링 부상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제 좀 쉬었어요. 쉬는데 이제 경기 수를 딱 보니까 한 12개인가 14개가 남았어. 내가 여기서 더 쉬면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데, 이게
우리 애들이 안양을 올라왔어요. 이제 저는 이제 애들 빠지고 안양 올라왔는데 안양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 내려와서 다시 LG를 갔다 창원을. 그 다음 경기 창원이라서 갔는데 LG 터진 거야. 다시 개빽했어. 한 경기라도 이제 하면은 나는 못 채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얘는 내가 더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자 12경기 나갔어. 그럼 내 600경기도 12경기가 남은 거예요. 시즌 경기랑 내 600경기랑 똑같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근데 계속 백을 하네. 못 채우겠다. 못 채우고 은퇴하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또 뭐 하다가 이제 잠시 중단됐잖아요. 중단되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하려 하는데 와 이거 한 일주일만 더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지금 하면은 이거 다시 올라올 것 같아. 힘쓰기 그렇잖아. 에이 안 되는 거야 하고 이제 딱 하는데 우리 팀도 딱 터졌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 격리해야 되잖아요. 먹미 좋아. 방에서 혼자 막 운동하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그 전부터 이제 재활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니까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더 딜레이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도 낫고 경기 스케줄이랑 이제 딱 같이 올라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딱딱딱딱딱 가가지고 600경기 채운 거야. 근데 아 이게 뭐 이때 항상 뭐 너무 이제 병현이가 잘생겨가지고 이때 취재할 때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꼈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지금도 촌스러운데 이때도 촌스럽구나. 네, 그런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안에 열어보면은 더 재밌는 사진이 많은데 저만 보겠습니다. 네. 아 이거 보니까 뭐 거의 기록이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거의 한 14년 전 14년 전인데 일단 둘 다 피부가 좋다. 그리고 반질반질하고 아 옛날 그런 좀 생각도 많이 나면서 잠깐 추억에 잠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점프볼이 2000년부터 했다는데 아마 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것 같은데 제 농구생과 함께 걸어온 점프볼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그게 별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 제 농구 인생 마지막도 점프볼에서 이렇게 인터뷰 해주시고 취재를 해주셔서 점프볼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팬 여러분 그동안 농구 선수 정영삼을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힘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지만 저희 KBL 그리고 한국 농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농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점프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팬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또 좀 마음적으로는 좀 편하기도 하고요. 이제 저는 좀 다른 업무를 봐야 되니까 좀 머리가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좀 차근차근 좀 배우다 보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농구선수 강병현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팬 여러분께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 받았던 관심과 사랑 평생 간직하면서 기억하고 베풀 수 있으면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재밌었고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저희 옆에 있는 점프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창원 엘리스 레이커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기억나세요 이거 좀? 네 기억나죠. 기억납니다. 와 이거 하얀 거 봐라 이거. 이거 완전 유준이네. 대박이다 이거. 와 기가 차네요.